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시인 라이더의 수필 존재의 대유물입니다. 여기 보면 차가 한대 있죠? 지금 제 차는 아니고, 옛날에 제가 타던 차인데요. 이 단풍나무 속에 있는 이 차가 편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는 쾌렌시아 같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도움되는 구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는 쾌렌시아 같은 나만을 위한 공간. 자신의 삶과 존재 가치의 소중함, 나히드 존재의 대입을 해설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자신보다 사회적 구성원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 역시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행지에서 작은 탁자를 샀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학교와 가정에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가끔은 탁자를 닦으며 삶을 경건한 자세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과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상에서 벗어나 돌아보고 재충전하고 싶어집니다. 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마련했던 존재의 테이블에 대한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고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남몰래 부름직한 탁자에 얽힌 경험을 말한 데서 시작합니다. 글쓴이는 인도 여행 중 포산품점에서 한 탁자를 보고 바슐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리고 바슐라르가 존재의 테이블이라 이름 붙인 탁자와 함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냈음을 생각하며 탁자를 삽니다. 여행 초반에 샀던 탁자는 여행 내내 짐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그 탁자 앞에서 존재의 자리를 마련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느낌과 성찰의 내용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탁자에 새겨진 꽃무늬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빗대고 자신의 탁자를 거울에 비유하여 탁자가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는 등 개성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수필은 이양아의 실록 예찬의 나의 자리입니다. 실록 예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요새 연세대학교죠. 일대를 덮은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 또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훌훌 떨며 공간 앞에서 쪽 숲사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게 바로 나이덕의 존재의 테이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조그만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 명명하여 주고 또나 자신도 하루 동안 가장 기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 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성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 을료의 하나요. 또한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삶,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주고받고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견론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새 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한 데 여념이 없거나 또한 오욕칠정에 사로잡혀서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일, 편안함을 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수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려는 한점 5점 또는 한점 4번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 바람과 한 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 좋은 글이죠. 자, 존재의 대부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일상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공간을 원합니다. 그것을 존재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실록예찬의 구루터기가 바로 그렇죠. 인간에게도 필요한 쾌덴시아. 자, 스페인어로 귀소본능의 장소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투우장에서 소가 쉬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인 투우장에는 다음에 지친 소가 쉴 장소를 쾌덴시아라고 합니다. 지친 소는 이곳에서 기운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자신만의 휴식처 쾌덴시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나이덕의 존재의 테이블, 실록예찬에 나오는 구루터기가 바로 그런 쾌덴시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용 전개입니다. 존재의 테이블을 마련한 계기가 되고요. 이 문단은 존재의 테이블로 인해 힘들었던 여정이고, 4문단은 존재의 테이블을 갖고 싶었던 이유고, 4문단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존재의 테이블입니다. 5문단은 일상 속에서 쉬 생기지 않는 존재의 자리입니다. 6문단은 존재의 테이블을 닦으며 얻은 테이블의 의미입니다. 7문단은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이고요. 자, 감상하기 잠깐 보겠습니다. 나에게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남몰래 부름직한 안전병이 탁자가 하나 있다. 노트 한 권을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아주 작고 둥근 탁자인데 나는 그걸 마루 한 구석에 놓아두고 그 앞에 앉고는 한다. 존재의 테이블이 중심 소재가 되죠. 모처럼 혼자 오롯하게 있는 날 나는 무슨 의식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실내의 전등을 탁 끄고 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는다. 오롯하게는 온전히. 자, 이건 뭡니까?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누리기 위한 것이겠죠. 저도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 어디 자연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차한 잔을 그 옆에 내려놓고 앉는다. 두 손을 깨끗이 씻고는 아주 경건한 태도가 되겠죠. 그렇게 테이블 위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아니면 그저 멍하게 앉아 있노라면 마음의 사나운 기운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 자, 테이블에서 하는 행동과 결과입니다.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죠. 어쩌면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 나머지 시간들을 소란스러움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 테이블에 앉으려니 드물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도 바로 일상의 시간입니다. 일상에 살면서도 여기 앉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테이블을 인도 여행 중에 어느 토사품점에서 샀다.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들을 파는 집이었는데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 나는 바슐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렸다.
바슬라르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초겨울날 불기 없는 방에서 겨울 코트를 포개 입고 책을 읽곤 했는데 그 즐거운 독서와 몽상이 이루어지는 그 테이블을 작업용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만큼은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것이다. 자, 바슬라르에게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입니다.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충실한 행복, 내가 추측하는 그 이유죠. 토산품적에서 본 테이블을 보고 바슬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의 생애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그리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시골 우체국 임시직원에서 출발하여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를 잃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바슬라르의 삶을 요약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꾸준히 독학을 해나가서 마침내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받아주거나 기억해주지 않던 시절에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존재의 대유불이었다. 바슬라르에게 존재의 대유불의 의미인데요.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가난하고 외로웠던 바슬라르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의 테이블입니다. 대학자가 된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꿈꿀 수 있던 것 역시 그 테이블 위에서였다. 바슬라르에게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입니다. 이상을 꿈꾸게 해주었죠. 그는 책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던지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인 책 앞에서 일용할 배고픔을 달라고 기도 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또 파리의 아파트에서 밤늦게 책을 읽는데 옆집에서 못박는 소리가 들려온다든가 할때 그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소리에 관해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시끄러운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저건 아카시아를 쪼고 있는 내 딱따구리란 말이야 하고 중얼거릴 만큼 그는 그 소리들을 자연화하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음도 자연의 소리라 여기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존재의 테이블에서 대학자가 된 이후에도 존재의 테이블 위에서 끊임없이 꿈꾸는 바슬라르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바슬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바슬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지고요. 나는 그 시간이 바슬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초기란 행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슬라르의 흉내를 내려는 치기가 아니다. 감히는 구사를 통해서 바슬라르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요. 치기는 어리고 유치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는 거죠.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갖게 된 까닭은 그에게 공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면 어떻게 이렇게 자그만 하고 마지막 한 테이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 작은 꽃무늬를 새겨놓은 테이블이었다. 구입한 테이블의 모습과 특징입니다. 존대의 테이블을 마련한 계기가 되고요.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테이블에 대한 애착과 만족감입니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게 아니었습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자신을 위해 구입한 테이블을 낙타의 혹에 비유했죠. 직유법으로 거추장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이블로 인해 힘들었던 여정, 행복감이 후회로 바뀌었죠. 그러나 또 달라지겠죠.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우매한 충동과 집착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자문자답의 형식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존재의 테이블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내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짐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덜 우매해지는 욕심이 있을 것이다. 자, 존재의 자리로 테이블을 선택한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씁쓸한 자부심. 존재의 자리를 잃고 살아가는 쓸쓸함.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의 자부심이죠. 그 역설적 표현입니다. 씁쓸한 자부심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땅까지 끌고 와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상의 시간으로 여유가 없었다. 바빠서 그렇죠. 대부분 우리들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리감이죠. 존재의 테이블을 활용할 여유가 없는 글쓴이의 아쉬움입니다.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납니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가끔히 생각할 때가 많았다. 자신과 테이블의 일체감을 느끼죠. 그토록 애착을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흘러다니고 삐걱거리게 된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 씁쓸해지고는 한다. 일상의 바쁨으로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씁쓸함이죠. 씁쓸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고요.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존재의 테이블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타나죠.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 치느라 그 앞에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존재의 테이블은 수단인데, 존재의 자리는 내 목적이잖아요. 테이블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인데,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일상의 삶 때문에 찾기 어려운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존재의 테이블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과 노력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울은 나를 비춰주죠.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깨워주는, 알려주는 거울. 글쓴이에게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존재의 테이블을 닦으며 깨달은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볕이 잘 뜨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경건하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올려 앞에 내려다 놓는다. 경건한 자세로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느끼게 된다. 존재의 테이블에 앉을 때 이것을 느끼는 거죠. 글쓴이가 깨달은 것,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받는 것이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존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필이죠. 경수필이고 성격은 성찰적,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또 반성적이고 회상적이고 또 경험적입니다. 주제는 존재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테이블을 통한 성찰과 삶의 의미라고도 할수 있죠. 특징입니다. 여행 중 구입한 탁자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이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물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테이블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아실 나릅니까?
예화를 바탕으로 삶의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